뭐래? 백내장이시래. 수술하셔야 된다고. 자, 내일 아침에 수술하자. 네, 어머니 내일 서울로 올라가시죠. 뭐라카노? 응? 저희 집에서 이제 지내고 계셨으니까. 에, 그건 아니지. 아니, 그래도 저희랑 있다가 이제 아프신 거니까 그 끝까지 저희가 케어하고. 아니, 거기 가서 너가 어떻게 케어를 해줄 건데? 네 소모가면 안 되지. 네 바빠서 안 되지. 너보다는 내가 안 낫겠나? 내 거 내가 케어하는 거야. 내 거 내가. 아버님. 오케이? 내 거 내가 케어하고 내가 수발 다 들고 가겠다. 아빠가 엄마 수발을 어떻게 하냐, 솔직하게. 왜 못해? 살이 못하잖아요. 이 뭐? 뭐 할 줄 아는데? 요리랑 요리 아무도 모르잖아. 할 줄 모르잖아. 다 하죠, 어머니. 아, 내가 잠 많이 봤잖아. 아니, 근데 제가 콩나물 무침 빼고는 제가 다 잘할 수 있어요. 야, 너 왜 이렇게 오버해? 뭐 내 출입병 걸려. 아니, 근데 진짜 어머니를 아니야, 아니야. 대구에... 아,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둘이 살림 가지고 뭐 얘기할 게 아니야. 둘 다 도친 개친 똥이지 뭐. 내 말이야. 그리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가 우리 집 오고 싶으면 우리 집 오는 거고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지. 둘이서 왜 난리야, 엄마가 못 오는 거지. 자,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. 나 갈 거야. 어, 나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기분은 좋겠는걸? 어, 저 부원 정도 가야 돼. 해서 갈 거니까 하여튼 알아서 해. 아, 출근하러 가시는 거예요? 아, 미치해 죽겠어. 네네네. 네, 네. 야, 근데 아버님 일단 좋다. 지구 시작하시는 겁니다. 죽이라. 어머님은 행복하신 거네. 응? 집안에 남자들이 다 그냥 서로 모시겠다고. 조심해. 엄마 조심해. 엄마야, 엄마야 말로 조심해. 엄마는 몸도 아픈 양반이. 내 다니던 데잖아. 엄마, 어? 내가 여기 몇 살 때부터 살았지? 3살? 4살? 아니야, 아니야, 5살. 5살? 아,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구나. 근데 엄마랑 여기 올라와가지고 빨래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다, 그지? 그렇지. 뭐 네가 놀 새가 어디 있어? 나는 내가 되게 일찍 갔잖아, 서울을. 20살에 갔으니까. 근데 나는 이번에 엄마랑 광주에서 같이 살면서 이것저것 해먹고 수다도 떨고 같이 자고 이러니까 난 되게 좋더라고. 막 그런 거 있잖아, 시장도 가고. 그렇지. 나는 그게 되게 좋더라. 난 그래서 엄마가 나랑 가면 좋겠어, 나는. 내가 막상 이제 서울 가서 눈 수술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뭐 한 열 가까이는 좀 힘들 거잖아. 그래서 아이고. 네가 힘들까 봐 그러지, 엄마는. 그 엄마 입장에서는. 겨우 열을 내가 그걸 왜 못하냐? 엄마는 나 20년 넘게 키워줬는데. 그러니까. 겨우 뭐지? 다 할 수 있어. 딸 입장에서는 또 엄마 걱정되니까 챙기고 싶은 거죠. 내려가자, 내려가자. 값세, 값세, 주소, 주소.